Is it user pool? Help pool? Is it sub skating half pool for topping?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네. 자, 서프 스케이팅은 서핑에 도움이 됩니까? 네, 서프 스케이팅은 서핑 능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프 스케이팅은 스케이팅의 한 형태로 스케이트보드의 서핑 동작을 시뮬레이트 해줍니다. 서브스케이트에서 연습을 해서 당신의 균형감과 풋워크, 발자세, 터닝 어빌리티, 방향 바꾸는 것 등의 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서핑의 기술에 중요한 것입니다. 서브스케이트는 서브보드를 타는 느낌을 충분히 흉내내면서 디자인된 겁니다. 그런 느낌을 갖도록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파도를 탈 때의 방향을 바꾸거나 카빙을 할때 선회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트럭 시스템을 장착한 서프보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근육, 기억, 몸의 어떤 기억, 그 다음에 서핑 스킬로, 이것을 곧바로 서핑 스킬로 전환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추가적으로 당신이 땅에서 서브스케이팅을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 언제나 또는 네가 원하는 어디서든지 좋은 컨디션을 기다리지 않고 또 해변에 여행하거나 그런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브스케이트는 서핑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퍼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서브스케이트는 균형, 발동작, 방향전환 또는 몸에 대한 어떤 기억력, 이런 모든 서핑의 중요한 부분들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이 아주 간단한데, 서브스케이트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잘 얘기했네요. 챗GPT.